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아주 적합한 교회였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교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어지고 있음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죠. 이를 간략하게 다시 요약해보면 안디옥 교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지도자들은 세계 곳곳에서 모인 아주 다양한 인종과 여러 부류의 사람으로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새로운 문화와 언어와 환경 등에 적응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선교의 그 특수성을 고려할 때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다양한 인종과 민족으로 구성되어져 있었다는 것은 그 교회가 정말 선교에 적합한 교회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렇게 인종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공론화되어서 우리 선교에 힘씁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지지해 주었을 거예요. 내 동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 사람들도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에 힘쓰겠다 할 때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지지해주고 동참해주는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하는 이 어려운 말씀에도 순종함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선교 사역을 실행하는 모습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거 기억나시죠?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잖아요.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더구나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하는 교회 안에서 제일 필요한 지도자가 어떤 부분에서 사역하는 지도자일까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각양각색의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교회가 그 일을 잘못하지 못하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나가버리게 될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그렇게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품어주기만 하면 온전하게 교회가 서겠습니까? 그렇게 품어주고 난 뒤에 또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 역할을 사울이 하고 있었어요. 사울은 지식으로 충만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그 역할을 했던 거죠.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성령께서는 지금 이들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이 말씀도 순종해서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해 갑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아마 기도하지 않았다면 성령의 이런 음성이 주어졌을 때 아니요 뭐라 합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안 보이십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있잖아요. 급속도로 부흥하고 있잖아요. 성장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을 어떻게 빼냅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 같아요.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늘 기도하고 늘 예배하는 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지만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들은 더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맞는 것인지 확인하고 그것이 맞다고 판명되어졌을 때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기도했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있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작년에 교회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7주에 걸쳐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인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상황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뜻을 분명하게 분별해내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온전한 주인이신 교회의 모습이 안디옥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이들이 기도하고 깨어있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의 모습을 온전하게 유지해 갈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저는 지난주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간절히 소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다시 가슴에 새겨지면서 다시 그렇게 여러분들과 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한 것이 다음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상황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예 가겠습니다. 하나님 책임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교회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든든하게 서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지난주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따로 세워야 될 일꾼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세계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특별하게 따로 세워서 일꾼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에 부여되어져 있는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제대로 잘 진행되지 않으면 교회가 제대로 서겠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특별하게 따로 구분되어져서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이 땅에 교회가 온전하게 서겠습니까? 세상 열방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따로 특별하게 구별되어져서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이 열방 가운데로 전파되어지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목사와 선교사를 위해서 이 시대에 목사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충분히 자질을 갖추고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들을 따로 세워라. 그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서 목사로 세우고 선교사로 세워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들을 후원하여 주므로 파송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 작지만 여러분 저는 교회가 점점 커져가면서 일도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미 직업이 있어요. 나는 나이가 이미 많아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사역하고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다면 그리고 모든 성도들 눈에 저분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저분은 선교지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훨씬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분이 저분이 감당하기에 딱 적당한 일이야 라고 온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동의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교회가 그분을 지지해주고 후원해주고 따로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죠. 여러분 정말 우리 다음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주님의 교회 되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소망하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생긴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의 첫 사역지로 왜 구브로라는 섬에 갔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조금 추측을 해봤는데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아마 구브로로 첫 번째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학자들이 추측하는데 그런데 4절 말씀에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구브로로 간 것이죠. 네. 그냥 바나바의 고향이라서 구브로로 먼저 갔구나. 아니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구브로에 가서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었죠. 여러분 구브로라는 이 지역은 섬입니다. 구브로는 섬인데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동서로 225km 남북으로 80km 정도 되는 아주 큰 섬이죠. 엄청 큰 섬이에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함께 말씀을 나눠왔었는데,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면서 기독교인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죠. 그때 구부로로 들어갔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구부로에서도 복음이 조금씩 전파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안디옥에서처럼 폭발적으로 복음이 확 전해지는 이런 일들은 구부로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중에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이 구부로 섬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지금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구부로에서 사역이 시작되는 이 말씀을 점점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처음에는 구부로에서의 전도 사역이, 선교 사역이 처음에는 열매가 잘 없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부로 섬을 쭉 훑어서 살라미라는 도시, 항구 도시였거든요. 구부로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살라미에서 복음을 시작해서 점점 섬 내륙 쪽으로 들어가다가 지금 바부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생겼던 사건에 대해서 오늘 지금 말씀해주고 있죠. 그 바부라는 지역에서 구부로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몇주 전에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말씀을 살펴봤죠. 그러면서 복음을 우리가 전하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와 보내는 자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상황에 대해서 사도행전 전체가 쭉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10장에서 나타났던 고넬료와 베드로 그 사건에서, 고넬료는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된 자였고 베드로는 그에게 복음을 전할 자, 그렇게 나타나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준비된 자가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구부로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된 자로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구부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된 자다라는 이 사실은 굉장히 큰 충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말씀 전개를 보면 4절에서 5절, 6절 이렇게 쭉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말씀 전개를 보면 구브로에서 시작된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 여행이 별로 성과 없이 그냥 밋밋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전도 여행이 첫 시작이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여러분, 4절 말씀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바나바와 사울이 왜 구브로에 갔다고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지금 구브로에 갔습니다. 그리고 4절뿐만이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고 그를 선교로 파송하라고 해서 그 말에 순종해서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하러 지금 이곳까지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첫 번째 이야기 전개는 잘안 풀려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잘안 풀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로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된 자를 만났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구부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나바와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좀 전에 설명하던 중에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살라미가 구부로에서 첫 번째로 복음을 전거했던 동네라 했는데 항구 도시라 그랬죠. 여기 살라미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섬 내륙으로 들어와서 바부라는 지역에서 서기오 총독을 만나고 있습니다. 살라미에서 바부라는 지역까지는 18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80km가 떨어져 있는 이 거리를 회당을 들르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까지 오려고 하면 며칠 정도 걸렸을까요? 줄기차게 걷기만 하면 4일, 5일 정도만에 이렇게 갈 겁니다. 그렇죠? 근데 곳곳에서 회당에 들러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부라는 지역까지 갔다면 적어도 10일 이상은 걸렸겠죠? 네, 들르고 막 이렇게 해서 길게는 한 달 정도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군데 회당을 계속 들렀다면. 그런데 그렇게 거치는 동안에 열매가 나타났다고요? 열매가 없었어요.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 빠졌겠습니까? 성령이 보내서 지금 왔는데 구브로는 내 고향이라서 온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죽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짧게 생각해서 한 10일 정도 바나바와 사울이 막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바보라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구브로까지 왔는데 10일 정도 열심히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런 회심자가 없었어요. 아니, 회심자가 있다 하더라도 한두 명, 아주 적은 숫자였어요. 안디옥에서 그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있던 사람들이 구브로에 와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힘 빠지지 않았을까요? 낙심되었을 거예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지? 우리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야, 우리 지금 똑바로 하고 있는 거 맞나? 우리 제대로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거 맞나? 여러분, 이런 의심이 계속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부라는 지역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납니다. 그가 복음을 준비된 자로 바나바와 사울에게 복음을 들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학자들이 구브로에서의 선교 여행에 대해서 평가할 때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열매가 크게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한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구브로에서의 선교는 성공적이었다. 여러분, 학자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기오 바울이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들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가보면 믿었다고 나오거든요.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이며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자랑하자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전도라는 용어 쓰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랑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습니다. 잠깐 설명해 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설명해 드리면, 전도라는 용어는 지금까지 한국 교회 안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과 방편으로 주로 사용되어져 왔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잘 나가지 않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우리도 전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전도하면 될까? 굉장히 많은 시간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가 교회 성장의 방편으로 사용되어지면 안 되겠다. 한국 교회에서 그런 모습으로 전도를 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 전도는 어떤 모습으로 나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할까? 예수님 자랑. 내 평생의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예수님 자랑. 그게 전도. 그게 전도구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라는 용어 대신 예수님 자랑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 자랑해서
교회 나오겠다고 반응한 그 사람이 꼭 다음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삶 가운데서 예수님 자랑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 세워가고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맞습니다. 왜 꼭 우리 교회 데려와야 됩니까? 우리 교회 오면 좋지요. 저도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짧은 용어라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십시오. 예수님 믿으세요. 참 좋습니다. 여러분, 저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짧은 한마디 말로 예수님 믿으세요. 참 좋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자랑을 지속적으로 해간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서기오 바울 같은 사람 만나겠구나. 준비된 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겠구나. 우리를 통해서 그가 그 짧은 메시지의 복음을 듣고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고, 그가 이미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지만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고 난 이후에 그의 영향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로 흘러나갈 수 있겠구나. 내가 그런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참 좋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말 같죠. 근데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예수님 자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 지금 적어도 500만 명, 600만 명 정도 되는 크리스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크리스찬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이 짧은 말로 예수님 자랑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곳곳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놀랍게 변화되어 줄 겁니다. 내가 예수님 자랑하는 그 사람이 나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디에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된 자라면 내가 전하는 그 짧은 예수님 자랑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확신과 이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내 삶 가운데서 늘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한 가지는,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된 자가 있다면 이를 방해하는 자도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쭉 살펴오면서 계속 확인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사람은 바예수라는 사람입니다. 바예수라는 사람은, 이 이름의 뜻은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자가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죠. 여러분,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종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여러분, 8절 말씀에서 바예수라는 이 사람을 엘루마라고도 그렇게 칭하고 있는데, 엘루마라는 이 이름의 뜻은 금방 말씀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마술사입니다. 지금 무리로 표현해서 말하자면 박수무당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예수, 여호수아의 아들, 정통 유대인이라 그랬죠. 그런데 정통 유대인이, 정통 유대인이면 예수는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박수무당이랍니다. 예. 미신적인 행위를 하면서 주술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 붙어서 이 일을 하면서 주술적으로 그에게 많은 것들을 조언해 주는 역할을 아마 이 바예수가 담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엄청난 권력과 명예와 부를 누리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서기오 바울도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이 사람이 개종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예수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밥줄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옆에 붙어서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자랑하는 삶을 살 때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자랑하는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 곳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9월 마지막 째 주에 종교인 전도 주일날 우리 쓰레기 봉투 들고 나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람이랑 짝지 되어서 나갔는데, 여러분, 어떤 중년 남자에게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참 좋습니다. 하면서 쓰레기 봉투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쓰레기 봉투입니다. 집에 가셔서 쓰시면 됩니다. 하고 이렇게 내밀었는데, 근데 그때 그 중년 남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빛이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말을 해준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냥 하고 있는 이 말보다 때로 눈빛과 표정이 우리에게 더 많은 말들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순간 저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너무 기분 나쁜 눈빛이었어요. 순간적으로 2, 3초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제 마음에 파이터의 본능이 일어나면서 왜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기분 나쁜 눈빛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얘기를 하면 안될것 같아서 하고 싶었는데, 근데 그 순간이 2, 3초의 정적으로 흘러가는 거죠. 필요 없으세요 하고 말을 건네고 그냥 그렇게 인사하고 물러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분이 찝찝함 아시죠? 에? 그렇게 해서 그 남자를 떠나서 나는 다른 사람을 찾아서 가는데, 그 기분 찝찝함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한번 겪고 나면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말 진짜 별거 아닌데 이것조차도 하기 힘들게 됩니다. 저 사람이 또 나한테 그런 눈빛을 보내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못 살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없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종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법에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분위기나 상황 등을 통해서 심적인 압박을 주면서 예수 자랑하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상황은 지금도 아주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경우가 그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상황을 통틀어서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적 전쟁이다. 니네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 영적인 전쟁이야. 평안해 보이는 것 같으니? 아니.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전쟁에서 이겨야 돼. 승리해.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악한 영적인 세력들과 우리가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자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를 방해하는 이런 세력들이 우리를 절대로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해들을 받게 되면 위축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예수님 자랑하는 거 포기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해야 할 평범한 일상생활을 잘 살아내자. 내가 살아내야 할 평범한 일상생활을 잘 살아내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매일의 기도 생활, 매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내삶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 기회가 생길 때 예수님 믿으세요, 참 좋아요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매일 내가 살아내야 할 아주 평범한 일상생활입니다. 이거 잘 살아내면 우리는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아서 엄청난 일을 해야 하나님의 좋은 사람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내가 살아내야 할 평범한 일상생활들을 성실하게 살아낼 때 우리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그 일들을 성실하게 포기하지 않고 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 그래서 제 마음에 결단하고 각오하는 것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자. 여러분, 제가 굉장히 자주 얘기해 드리는 거죠. 이것도 저도 예수님 자랑하는 게 힘들 때 있습니다.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입에 떨어지지 않을 때 있어요. 근데 그때 다시 결심하고 포기하지 말자. 오늘 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하자. 계속 시도하자. 여러분,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제 삶 가운데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예수님 자랑하는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저의 모습을 저는 기대합니다. 10년 뒤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 이렇게 해간다면 10년 뒤에 그렇게 돼 있을 거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모습을 기대하며 예수님 자랑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제일 중요한 핵심인데 굉장히 짧게 나눌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제일 강력하게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바예수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임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라면 모두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는 것이죠.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담대하게 밖에 나가서 예수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랑을 잘 하고 있다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한 사람이 어떤 자인지 어떻게 구분해서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자랑하다가 방해의 세력들을 만났을 때 그 방해의 세력들에게 굴하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답들은 성령 충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자랑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음을 받을 자 어떻게 알아볼 수 있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예수님 자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 충만함.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개척교회 담임하고 있는 목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잘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어가는 것, 경건 생활을 매일 이어가는 것,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가능한 일이구나.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것, 내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나의 기분이 업다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됩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2주 전인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하는 끈질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죠. 그렇게 하면 성경에서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은 모든 것들을 다 말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 중에 성경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꼭 찍어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성령.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모든 좋은 것을 너희들한테 다 줄 건데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건 성령이다. 내가 너희들한테 성령 보내줄 거야. 성령 충만케 해줄 거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연한 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준비된 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방해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하며 끝까지 예수를 자랑하는 자로 남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늘 예수를 자랑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개척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고민들 하다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 성령 충만해야 돼.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매일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는 그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성령 충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그 상황적인 어려움들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헤쳐나가고 이거 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기쁘고 즐거울 수 있게 될 겁니다. 평안을 누리게 될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를 그만두는 날까지 여러분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하도록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하도록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를 기쁨으로 자랑할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자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장애물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